후배 세대 입장에서 바라보는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질문 올립니다. 베이비 부모는 이념을 세우고 가는 세대로 사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베이비 부모와 함께 일을 해야 하는 후배인 저희 X세대 입장에서도 베이비 부모에게서 큰 힘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베이비 부모가 가진 힘은 때때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패막으로 사용되는 것 같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한다고 느껴지면서 큰 벽같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배들에게는 넓고 길게 보는 시야를 가진 선배가 보이지 않고 저희로서는 선뜻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이념을 가지고 지도자로 살아야 하는 세대라는 의미와 저희에게 느껴지는 이기적이고 넓지 않은 시야를 가진 세대로 보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모순으로도 보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바른 분별을 부탁드립니다. 잘 보시는 거죠. 후배들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게끔 이 사회가 만들어져 갖고 있고 베이비 부모들이 삶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게 맞는 겁니다. 맞는 것인데 나도 그래 보이느냐. 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도 베이비 부모거든요. 내가 그래 안 보인다라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안 보이고 그게 훌륭하게 보인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의 불꽃이 인류를 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불꽃 하나가 인류 불을 다 붙일 수 있다. 우리는 베이비 부모들이 수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투쟁도 해왔고 몸부림도 쳐왔고 뭔가 구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 뭐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고생들을 해왔습니다. 누군가가 키를 잡아주지 못해서 인생을 이렇게 하고 지금 끝내고 싶은 사람은 베이비 부모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같이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허망한 시간 후배들은 모릅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이 앞앞이 말 못하고 구수구수이 눈물 나는 것은 후배들은 몰라. 앞으로 지금 얼마나 암담한지도 후배들은 몰라. 이 베이비 부모들이 내 할 역할을 못하고 헤매기 시작하는 시간이 지금부터 다가온다면 이 나라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의 베이비 부모 700만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노인이 될 판이에요. 이 사회 큰일을 해야 될 등불들이 노인으로 전락할 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 한 놈이 불을 들고 나왔어. 이 불을 다 붙일 테니까. 후배들은 이때까지는 그 불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베이비 부모들 함부로 보지 마라. 길을 헤매고는 있지만 이 사람들이 내 몸을 태울 때 그 밝은 빛은 인류를 덮을 것이고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때까지는 암울했지만 앞으로 한번 봐라. 그래서 내가 나온 겁니다. 나는 베이비 부모들을 홍이 인간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수련하고 갈고 닦아서 내가 깨치지 못하면 나는 세상에 못 나왔어야 될 사람. 내가 형제들을 이끌려고 이제 나왔으니 나라를 살폈고 형제들 기운을 살폈으니 이끌어갈 것이고 후배들한테 분명히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선배들로 세상에 우뚝 서고 나올 테니까 선배만한 후배 없다 그랬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빛나야 우리가 빛납니다. 선배님들이 죽상을 쓰고 우리는 절대 빛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같이 노력할 수 있게끔 내가 길을 다 잡아줘서 우리가 뜻있는 사람부터 모여서 불을 붙일 테니까 그 불이 얼마나 밝은지 미래의 등불이 될 것이고 동방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등불은 이제부터 될 것이니까 아직 우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상 인류의 등불을 밝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시를 받고 사는 민족이 이제는 마지막에 후손들이 태어나서 혼을 우리가 불사를 것이고 동방의 횃불을 들 것이고 그것이 선배들이고 후배들은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이고 이때까지 보던 세상으로 보지 마라. 내일 세상은 달라진다. 후배들한테 많이 미안합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두고 본다면 선배들 자기 역할을 할 테니까 같이 손잡고 세상에 웃는 나를 만들어보자.